안녕하세요. 마스터왕 스택견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태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태질은 낚시거리입니다. 낚시거리는 엄지발가락을 세우고 발목을 끌어올려서 발의 모양을 낚싯바늘처럼 만들어서 상대방의 발목 뒷부분을 걸어채서 넘어뜨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낚시거리를 보시겠습니다. 낚시거리도 딴죽처럼 단독 기술로 쓸 수도 있고 덜미제비나 바가지치기와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낚시거리와 덜미제비, 바가지치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함께 사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같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술의 쓰임새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덜미제비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팔뚝 안쪽을 사용하는 것을 안가지치기, 팔뚝의 바깥쪽을 사용하는 것을 바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안가지치기나 바가지치기를 할 때 수평으로 하는 것보다는 살짝 위에서 밑으로 누르듯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가지치기는 목덜미와 가슴에 걸어서 아래로 누르듯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가지치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낚시거리 바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낚시거리를 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낚시거리로 상대방의 발목 안쪽을 걸어서 중심을 무너뜨려주고 덜미제비로 상대방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상대방이 발을 딛고 중심이 앞으로 오는 순간 낚시거리를 걸어서 당기게 되면 상대방은 이렇게 중심을 잃게 되고 이 순간 덜미를 빠르게 잡아채면 상대방은 완전히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깥쪽으로 낚시거리를 하면서 바가지치기로 상대방을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 방법은 안 낚시거리와 방법은 같지만 바깥쪽으로 낚시거리를 걸고 동시에 바가지치기로 상대방의 가슴팍을 강하게 밀어서 상대방을 넘기는 기술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서 내 몸쪽으로 당기면서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바가지치기와 낚시거리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낚시거리로 상대방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낚시거리는 앞발을 걸어서 넘길 수도 있고 뒷발을 걸어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아랫발길질이나 윗발길질을 하고 거리가 좁혀졌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내 몸 가까이 붙으면서 발길질을 할 때
빠르게 몸의 방향을 바꿔주면서 상대방의 뒷발을 걸어서 넘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앞발의 낚시거리를 할 수도 있고 뒷발의 낚시거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견주기에서 이 낚시거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택견의 태질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서 있고 상대방만을 넘어뜨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낚시거리를 호신술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격하려 할 때 막아주고 상대방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낚시거리를 걸면서 팔꿈치로 상대방의 가슴팍을 강하게 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기술 외에도 낚시거리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낚시거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낚시거리는 딴죽과 더불어서 택견을 대표하는 기회로서 택견의 상징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효과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터왕스 택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